자, LF 소나타 예, 제프팀 먼지 껴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. 막 무식하게 안 하지. LPG는 여기서 따는 거야, 선. 또라이 새끼도 여기서 따고 있어, 이씨. 하고 뭐, 또라이라 볼 수 없는 거고. 차 받은 줄 알았네, 씨. 또라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, 여기서 뽑아내는 거야. 편하잖아. 그래서 뽑았다고 또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, 뭐 나는 일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웬만하면 선 간섭 안 익히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. 뭐 일반 차는 여기서 뽑아내지, 나도. 뭐 가스는 여기서 뽑아내는 거고. 납땜에 작업했고요. 테이프 이렇게 감아들었고 해드렸고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선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이렇게 해드렸어요. 테이프를 뭘 열심히 감냐? 이러면 끝나는 거지. 테이프 감아서 뭐 하다고 테이프를 감아. 이러면 잡소리 안 나는데. 나던가? 안 나던데.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잡소리 다 나는 거 아니지. 안 나는 게 어딨어. 차가 이때부터 많이 좋아진 것 같아. 이 테이프 보면 이게 되게 국산 거더라고. 이게 국산 거잖아, 이게. 뭐 태사 거 쳐 감다고 해도 요거만 못할 거라면. 내병님 이런 걸 감지. 내가 감은 건 아니고. 난 이런 스타일의 테이프를 써요, 제가. 봐봐, 내가 썼잖아, 저거. 보이지? 케이블 타러 묶어놓은 거. 이게 진정한 배선 장리지. 테이프를 막 감아서 쳐박아 놓으면 되겠냐, 아무데나. 테이프를 막 쳐감아 한 다음에 아무데나 쳐박아 놓으면 테이프 배선 감는 게 아니지.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돼요. 찝찝하면 해도 한번 테이프 한번 더 감으면 더 좋고. 완벽하게 세련된. 노련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. 이 정도면 예술이지 뭐. 이렇게 하는 거야. 테이프를 뭐 쳐감아 지저분해. 이렇게 감아놓으면 캡틴 한 방이면 끝나. 뭘 열심히 테이프를 감냐. 나다 막 너저분하게 테이프 감아 쳐박아놓으면 그게 그거지. 그치? 이렇게 딱 해서 짱 박아놓으면 되는 거야. 짱 박아놓는 게 중요하다. 배선 정리는 계기판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야. 여기로 테이프를 쳐감고 여기다 밑으로 빼면은 핸들을 나중에 내려서 이제 수리할 때 되면은 이 선 다 끊어버려야 돼. 아니면 다시 여기 이런 데로 찾아와야 돼.